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몇 년간 이어졌던 주택시장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특히나 가파르게 인상되고 나서 주택의 거래량도 상당히 축소가 됐고 주택가격도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낙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그 착공량이라든지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 거래량들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었는데요. 이런 상황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표, 주택시장의 지표도 중요한 만큼 미국의 주택 가격의 동향이나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여파가 있듯이 이런 기준금리가 미국 안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의 주택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런 미국의 신규 주택 에 대한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80% 정도가 이 협회를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이 협회 이름이 뭐냐면 미국 전국 주택 건설 협회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지수를 발표해요. 그 앞에 있는 약자를 따서 NAHB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자들을 봤을 때 현재하고 향후의 6개월 동안에 신규 주택에 대한 시장 조건이나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예상 구매자들 있잖아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뭐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트래픽 해가지고 평가하면서 설문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택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수를 보고 주택의 건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규 주택 건설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상당히 영향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는 바라보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문들을 하냐면 일단 뭐 좋냐, 적당하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 높다, 아니면 매우 높다, 또는 평균이다, 낮다,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되는 추정치라든지 또 마이너스 되는 추정치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별적인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이런 주택시장 안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절적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을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수요라든지 또는 학군 수요 또 이사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계절적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 주택 건설 협회 NAHB에서 나온 그 주택 시장의 심리 지수가 일정하게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45 정도가 나왔는데 전월이 44였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름세를 갖고 오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택 시장 지수가 올 초부터 현재 그 넉 달 연속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수 자체가 0부터 100까지 있거든요. 물론 50까지는 도달도 못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는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뭐 관련된 연구원들이나 뭐 전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놓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건설업체에 대한 상황에서 뭐 높은 건설 비용도 부담스러워졌잖아요. 최근 자재비.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재 공급량에 대한 그 정체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조금 낮춰지면서 어떤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프레디맥에서 집계한 평균
직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 7.08%였거든요. 이때가 정점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2월 초에는 한 6.1% 정도 내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30bp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인상에 임박했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하고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가 건설 비용도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공급망 정체도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런 50지수가 머무르고 있기는 해도 그래도 31에서 42, 44, 45까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방준비제도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뭐 지속하고 있긴 해도 그래도 어떤 정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지났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하고 또 주택 비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건축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모기지 금리가 정점에 닿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점점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금리하고 높은 건설 비용 안에서도 주택의 재고가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회복할 수 있고 지금 뭐 NAHB 지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택의 지금 재고 시장 안에서도 물량들이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주택 공급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영향세가 신규 주택의 수요를 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한 6%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택 건설 업계에서 자재 조달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공급망 차질이라는 문제점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지수 자체가 50을 넘어서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안정적인 그 공급망이 확보가 되고 자재비라든지 금리가 6% 이하로 이어진다면은 미국의 이런 지수도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공급망도 확보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주택시장의 지수 흐름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지수 흐름들을 잘 보면서 시장을 좀 파악을 하고 투자나 전략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